광양령이 명말에 명대에 결국 남부지방은 전부 다 도적들을 소탕을 했기 때문에 명대가 그런대로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서, 복건, 광동, 고광 이 네 아주 광범한 지역이 이제 도적들을 처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권 이렇게 보면 복권의 장주, 그 다음에 강서 지방의 풍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호남이 있고, 그 다음에 광동, 뭐 이런 지금 광동, 호광. 이 네 광범한 지역의 도적들을 전부 다 평정을 하고, 거기다가 화평현을 세우고 평화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이러한 보면 상당히 광양령이 광범한 지역에서 남부 지역은 거의 다 도적들을 평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정덕 14년 강서에서 영왕 주준호의 반란을 평정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하양호를 중심으로 해서 구강, 안경, 그래서 안경도 있고, 그래서 여기 구강에서 안경의 전투 이걸 쭉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북쪽의 지방이 있잖아요. 왕족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가 또 평정한 것은 왕영의 커다란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정보는 가정 6년, 1527년 11월 14일 광서의 사은 전주, 지금 이 단등역 8채의 도적을 토벌한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정보인데, 쭉 밑에 보면, 광서라고 쓰는데 밑에 단등협이 있죠? 단등협. 예. 단등협. 그 다음 옆에 팔채가 있죠? 예. 네, 팔채. 그러니까 이제는 어서 어느니 광 그 밑에 그 지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옆에 보면 전주가 있고 사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남령이 있고, 그렇죠? 예. 남령 있고 사은 정주가 있는 전주가 있는데 사은 전주를 맨 처음에 평정을 하고 그 남령에 기반을 두고 평정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단등역 팔채를 갖다가 이 도적들을 평정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복건서부터 저 광동 저 남쪽 귀주까지 전부 다 이르러서 왕영명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니면 한번 그 단등역도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왕영명이 직접 이렇게 한데 이 좀 물론 저 용장, 용장 제가 한번 가보고 싶지만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진핑 정부에서 이 유학을 갖다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양명학을 특히 부흥시켜서 귀주상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해가지고 왕염의 유적지를 갖다가 완전히 성지화시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상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양명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세 차례 정보를 해서 그렇게 그 큰 공을 세운, 문인으로서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문신이 용병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무래도 광양명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정 6년, 1527년, 이게 152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2년 전에 고향에서 강하는 평온한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신호의 난을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1519년부터 상당히 그러니까 27년까지니까 한 20년
27년이니까 한 5, 6년 동안, 6년, 6, 7년 동안 상당히 그 여여 지방에 그래서 강학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갖고 이때 학생들이 몰려든 학생들이 몇천 명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영명은 6월달에 왕명을 받아서 사은 전주의 도적을 평정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왕양명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면 신은 병환이 오래 쌓여 열이 나고 가래가 나오고 기침을 하는 것이 날로 심하고 달로 깊어집니다. 한번 기침을 할 때마다 반드시 돈전함에 그러니까 쓰러질 정도로 그만큼 아주 심한 그리고 오래돼서 비로소 점차 회복되기 때문에 저는 사은 전주의 그 행차를 좀 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은 전주는 원래 저 중국 저 남부입니다. 이 남부 있고 그다음에 그 운남 있고 이렇게 사은 전주는 그 월남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앙관리가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토관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그 사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세력이 뭐냐면 잠시라고 하는데 잠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착 세력인데 이 중앙에서 유관을 내려보는 거죠.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갈 유자에다가 관이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되면 또 올라오고 하는 말하면 이런 그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는 말하면 이런 관인데 주로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수민족이 자치를 억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 그 가정 5년에는 그 요막이 그 이 잔맹 부자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잔맹자를 사로잡고 난 다음에 그 잔맹 그 부자의 알력으로 인해서 사실 했던 것인데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중간에 심학 종지는 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 5페이지에 사은 전주의 항복 그래가지고 왕양명은 1527년 광동성 조경부를 지나가지고 동구 오주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다 보면 광주 오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경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오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등협 바로 밑에 이렇게 단등협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오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오주부의 그 여기서 오주가 바로 이 사은하고 전주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근거지를 차려놓고 여기다가 군사 기지를 갖다가 마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은 전주를 토벌하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왕양명은 자기가 상당히 그 토벌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해가지고 그 나 대신 그 신화의 반란을 토벌을 했을 때 도와준 오문정, 양제, 왕괭 왕광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부터 취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양명은 그래서 여기서 듣지 못하고 이 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남영구에서 바로 요 오주에 있는 저 남영 남영 사원 발음 때 남영 있지 않습니까? 사원 발음 때 여기서 뭐냐면 요막의 부하 군관으로부터 사은 정주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은 정주의 반란은 이 잔맹 부자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그 뒤를 이어서 그 부하인 노소하고 왕수가 만약에 그걸 대를 이어서 이어가지고 사은 정주를 차지하고 거기서 반란군이 거기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소 왕수는 벌써 왕양명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6페이지입니다. 투항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부임한 이래로 이 도적대하고 대항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수비병을 갖다가 곧바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철수시키니까 이 노소 노소 왕수는 그 자기 부하인 황부를 보내가지고 투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영부가 얼마 멀지 않습니다. 사은하고 전주가 있는데 요 남영부가 거기 가가지고 부호를 시켜가지고 투항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투항을 그 하면서 왜냐면 왕양명은 황부를 황부에게 그 필록을 해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대들은 큰 죄가 없다. 수만 명 무고한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세 성 그러니까 광주, 광서 그다음에 뭐 광동 이 삼성을 겹쳐서 움직이기에는 죄는 날마다 가중되었다. 그래서 그대들은 면제에서 다시 살아난 일이 있다. 즉시 추앙에서 개화천사로 농성을 회복하는 데 힘쓴 것이다. 내가 20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걸 준수한다면 왜냐면 살려주고 그걸 준수하지 못하면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소 왕순이 이 편지를 보고 깊은 머리를 숙이고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왕염의 군영에 와서 뭐 자기들이 그 밧줄로 몸을 묶고 그 죄상을 알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두 사람한테 장형 백대를 치고 살려주고 풀어준 뒤에 그다음에 이들을 뒤에 활체하고 그다음에 단등혁을 공격하는데 이들이 앞장서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도적을 칠 때도 왜냐하면 살려주고 그다음에 그 죄가를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적을 치게 만든 것이 왕양명의 하나의 그 전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이 최후로 왜냐면 일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활체하고 단중혁입니다. 그러니까 사항하고
전주는 사실 싸움 한번 하지도 않고 항복을 하고 평온하게 다 끝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감천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살벌의 공을 알지만, 그러니까 죽이는 공은 알지만 신무의 그 죽이지 않은 공이 최선이고 인의를 둘 다 온전히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루만져서 살육하지 않고 문과 무를 겸해서 사용하고 인의를 동시에 행했다. 그래서 그 신무, 신의 그 무장은, 신비스러운 무장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것을 천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감천은 이 전주 사원의 난을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평정한 것을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체 단등협의 전투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단등협의 협곡은 굉장히 아주 가파르고 깎아지르고 그 위에 활체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연안을 끼고 이 활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족은 요족과 묘족 해가지고 중국의 소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쪽에 자치구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신장 자치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치구가 있는데 이 요족 자치구를 갖다가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안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도니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에 여덟 개 산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팔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왜냐면 경주가 흐르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도적들은 이 아주 험한 곳에 기지를 차려놓고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가서 서로 그 산속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고 그 남쪽에는 월남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보이죠. 월남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그 운남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귀주, 귀주성이 이렇게 있고 와이엄이 귀양 같은데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런 그 지리적인 것 때문에 도적을 쉽게 그 다음에 평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종 때 한옹이 20만 대군을 두고 단등협을 토벌했지만 그 후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주부의 그 부성을 또 함락시키고 관군이 여러 차례 토벌하고 했지만 소군은 물어났다고 다시 또 약탈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병력을 많이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군이 파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덕진 1528년 2월 10일 왕양면 사은 전주 반란 평정에 의해서 2월 18일 상소를 올리고 참장을 갖다가 대체 주기를 하고 그 좀 대장을 바꾸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는 팔제 단등을 저번에 소탕하는 그 패를 보고하고 이 우포정사 인부와 총관 도지 장호 두 사람은 그 외 반명을 이끌고 노소 왕수의 병사들과 함께 팔제 단등을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소 왕수는 그 사은 전투 때 포로로 잡힌 저쪽 적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그 발췌 단등협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황을 자세히 쓴 게 발췌 단등협 처분소, 발췌 단등협 승리의 상소를 갖다가 나중에 그렸는데 이때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공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격을 할 때 만약은 이 소리 내지 않기 위해서 만약 그 광고인들 거짓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서 말에다가 그 재갈을 물리고 그다음에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발표지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등협은 광양령의 그 지략에 의해서 결국은 격파가 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양령은 발췌 단등에 평정한 뒤에 두 수의 실을 지어서 감회를 표시한 것이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호 경문이 둘러보니 병사들이 묘적으로 함께를 격파해서 갑자기 보니 바람구레가 전투기과를 일으키고 6월 정도를 어떻게 할 수 부득이한 것이다. 한쪽에서 독소를 흘린 것이 이미 많은 시간. 그러니까 벌써 이게 독소를 흘린다는 것은 백성들을 많이 약탈하고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변 독소에 두고는 오른지 일찌감치 되어야 되는데 유경의 구름 무지개는 늦게 도착하는 원망하느냐. 이게 늦게 도착하면 조금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그렇게 늦게 하느냐. 그대의 유사는 이미 지나간 것을 경계하는데 은혜와 믿음으로 남은 백성을 어루만지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도적대에서 부득이하게 딸려간 사람들은 그냥 어루만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 파 단등협이고 평정함 할 때 이때는 뭐냐면 한공이 이 밀림을 깨뜨렸다고 하는데 맹수같이 사랑하는 10만 기병이 산을 연달았구나. 근데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만 3천명의 병졸만 사용했을 뿐 마침내 그대가 공을 거둔 것은 한 달 사이. 어찌 사람이 동호하여 묘한 세문을 할 수 있으랴. 우연히 하늘의 도움을 만나 군대가 되돌아오고 다 평정하고 왔으니까 끝까지 수색하고 토벌하는 것은 장구한 계획이 아니고 모른지 은혜와 위험으로 그 고집센 어리석음을 교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어디까지나 왕하면 교화, 은혜하고 교화를 제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은하고 전주를 설득해서 그냥 증명하고 이 발췌 단등협을 갖다가 이렇게 토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은 전주로 출발하기 전에 앞서서 5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부터 3, 4페이지에 여기에 오늘 심하게 종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 4페이지, 전주의 항복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왕양명의 철학을 심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맨 마지막에 그 심학의 종지를 얘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1527년 왕양 바로 왕양 출전하기 전에 객좌 사축을 썼다. 왜냐면 이 객좌 사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제를 가르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야 할 거라고다가 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문형들에게 바른 길로 자제를 인도해서 주색자 빠진 이 나쁜 사람이 되지 말고 덕업을 쌓고 잘못을 고치는 선량한 선비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왕양의 소망이 이 객좌 사축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양명은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양지를 품고 아직 돌도 지지 않은 아들, 이번에는 두 번째 아들 그 부인하고 결혼, 장씨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정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낳고 성지를 받아서 사원전지로 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출정하기 전에 천천교라고 하는 그 다리 위에서 왕양명의 수제자의 두 사람, 전도공과 왕용계가 강하면서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는데 그것을 왕양명한테 가려달라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구 정지는 뭐냐면 우선 무악 심지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다. 그게 무선 유학 신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유선 유학 의지동. 그 3페이지의 두 번째 줄, 두째 줄, 3페이지. 유선 유학 의지동.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은 의지의 움직임이다. 그 의의 동이다. 그 다음에 지선, 지약, 시, 양지.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 이게 양지다. 양지는 선악을 딱 판단해서 이게 뭔지 아는 걸 갖다가 양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위선, 거악, 시, 경물. 선을 위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 버리는 것. 이게 경물이다.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항해처럼 그 물에 다가가가지고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위선 거학입니다.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위선 거학이 경물이다. 경물지. 그렇게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왕양용의 그 수제자인 왕용계가 있습니다. 왕용계가 뭐냐면 신체가 만약에 무선무학하다면 왜냐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없다면 의도 무선무학의 의고 지도 무선무학의 지고 물도 무선무학의 물이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사무선 모두 다 없다고 하는 사무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무선. 이렇게 그 사무선을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지, 물도 역시 무슨 무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구교 전부 다 무슨 무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왕용계의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전독항은 반대로 무선과학은 신체지만 이 의지물, 여기서 신체는 원래 무선과학이지만 근데 우리가 습관에 그 물들기 때문에 신체상에도 선함이 있다고 느끼고 선을 위하고 악을 제거하면 바로 본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체를 이처럼 본다면 그 무선 목적은
공부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강은 바로 사유설 이 심체만 유선유학하고 나머진 다 그대로 유선유학하다 하는 말에 이걸 갖다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용계는 심체는 그 선악을 초월한 절대자고 이것은 선악에 생긴 그 구애된 생각 때문에 절대 무의 심체를 그냥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좀 비판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절대 무를 갖다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 왕용계의 생각이라면 이 전도콩은 이 현실 관계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수행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절대무의 신체를 깨닫는다면 이거를 우리는 불교 세계는 도노고 전도콩은 차근차근히 깨달아가지고 절대 신체를 그 무에 도달해야 된다 무슨 무엇을 도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은 결국 없이 선생의 지시를 원했고 그 왕양명이 출정하기 바로 전날 그 두 사람이 왕양명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부모 두 사람, 부모 중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견해는 서로 취향한 것이 좋다. 따로 나누지 마라. 왕용계는 모름지기 덕콩의 공부를 사용하고 덕콩은 모름지기 여중의 본체를 깨뜨려 봐야 한다. 그게 서로 취하면 보탬이 될 것이다. 나의 한문은 바로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양자를 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의 그 치양지 중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얘기하면 왕양명의 50살에 양지는 본체입니다. 그게 신의 본체고 요 신은 본체를 어떻게 이루냐 하는 공부입니다. 예, 신은 실현한다. 양지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그런 그 문제에서 왕용명의 그 본체를 중시하는 왕용계. 왕용계는 본체를 양지를 깨달으면 바로 이 공부가 그 속에서 저절로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도콩은 이 공부를 해야만 이 나중에 본체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돈오라고 얘기했는데 이쪽에 얘기를 점차적인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은 이런 뜻에서 도노파하고 점수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왕양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 벌써 살았을 때 왕양명 생전에 두 견해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양지를 둘러싸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선과
전도 없고 악도는 것이 심체다. 이렇게 했을 때 심체에서 심체가 양지인데 양지는 일종의 제가 맹자를 얘기할 때 보면 인의 예지에 예지가 있는 도덕성 도덕성이 들어있는 것이 양지라고 지난 그 시간에 금방 얘기했는데 근데 무선무악이라면 이 선도과 악성이 이것을 초월한 선악을 초월한 것은 선악을 초월한 것이 양지인지 아니면 나중에 그 공부를 통해서 이런 초월한 경지에 들어가는지 하는 이런 그 문제가 결국은 그 문제가 양명하게 후하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말까지 계속돼 가지고 그 문인들 간의 논쟁이 왕용계를 따르는 그 후대 학파가 있었다면 전도광을 따르는 후대 학파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명왕에서 하나의 분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바로 그 사은전주를 정권하기 전에 너희들 양자를 다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왕용계는 상근 아주 뛰어난 그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체를 그대로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상근진 불교도 상근이라고 이 중학은 이 근기는 어떻게 본다면 그 알 수 있는 능력 뭐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 상근이라는 것은 아주 뛰어나게 금방 탁 보고 아는 뭐냐면 이런 걸 갖다 상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상근은 천재적인 그러한 그 천재적으로 아는 뭐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상근이라고 한다면 이 보통 사람 다 중하근을 가진 것입니다. 저나 뭐 여러분이나 다 중하근에 속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상근은 아주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왕양의 제자인 왕명계는 그런 천재적인 그 인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왕양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상근은 보통 만나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 중하근은 보통 사람들이니까 이 두 가지를 겸해서 같이 강의를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체를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공부를 통해서 또 본체를 깨닫게 하는 것도 둘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지 자체가 사실 불려의 지불학이 능력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어떤 그 수양 공부를 하지 않고도 그 뭘로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면 뭘로 깨닫는다, 동원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왕영계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양을 통해 가지고 점차적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양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지향에서 전독공의 두 가지 방법이 양명 그이 살아있을 때 벌써 갈라진 그런 경험이 그것이 뒤에 가면 여덟 가지로 갈라지기도 하고 학파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명 후학인데 요즘 제가 그쪽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적인 글을 쓰는 사람을 글을 갖다가 보통 사람이 읽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콩과 왕용계가 왕양명이 그 사전으로 가기 전에 이 부양의 엄자 등의 작대까지 조대 낚시하는 것까지 그 발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문답을 하는데 유와 무에 대한 그 문답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양령은 이 조대에서 시를 읊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추억하면 조대를 지나는데 네덜정어 군대를 바로잡았네. 10년 만에 오늘에 비로소 다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네. 빈산에 안개는 짓고 지난해 흥성은 꿈성만 봤네. 가람이 숲소는 건물이고 배병의 두 발은 못이 바뀌었다. 자기 심정은 자기 배경에 걸떡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하도 걸으니까 또 못을 바꿨고 우르르 대위의 구름을 바르고 흐르눕혀 대아래 물에 바르십니다. 인생 얼마나 평범한가. 고상한도 바로 이와 같다네. 상처 중에서도 동포를 생각하고 자기가 그 아픈 가운데 동포를 생각하고 지극한 사람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백성을 위하고 조정을 위하고 그래서 자기 문을 지나도 들어보지 못한 한가롭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문임금이 그 치수를 하면서 세 번이나 작은 집을 지나면서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자기도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심정을 읊은 것입니다. 걱정 노고는 어찌 그칠 수 있겠는가. 혼란한 세상은 참으로 자신이 상처 입어도 일을 해내니 어려움이 없나. 여기서 옛날을 추억하는 조대를 지나는데 그저는 왕양이 신화의 난을 편향해서 그 부하들을 앞서서 조대를 지난 적이 있는데 그게 10년 만에 오늘 만난 것은 바로 거의 10년 만입니다. 정도. 그 왕양이 이 병이 악화돼가지고 두 번에 그 모시 밖에서 걷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곤란한 왜냐면 상황에서 처해서 마음은 여전히 백성을 위하는데 위해서 정벌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탄했던 그래가지고 도가 쇠퇴한 것은 이미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과 같이 마음을 상하겠지만 세간의 일을 내버려도 방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운임금이 황하를 다스린 8년간 자기 집을 세 번을 지나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고 수고하면서 두어놓으셨다. 왕양은 바로 이때 세상을 부자하겠다는 심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은 종주를 평탄하고 네, 8채까지 다 평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고 9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앞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상소와 인정인데 상소를 올리고 한소도 몸이 위험한 질병에 걸려서 그 임무가 필요해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도력을 들어가서 병을 치료할 것이라고 알렸지만 그 인연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양령은 그 도적을 평정하니 그 남령부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 밑에 남령부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고향인 어디로 올라가려 하면 항주 곳곳에 보면 상해 그 소원과 밑에서 여요 얼마나 멉니까? 이 저 밑에서 또 저까지 굉장히 먼 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남양에서부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령은 조정에다가 자기 후임을 갖다가 지명을 해달라고 상서도 올렸는데 꿈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수 없이 자기가 그냥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8월 27일 제가 옹강은 지금 거기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옹강의 배를 타고 고향을 해서 출발했는데 아주 경류가 아주 심한 오만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배상이 뭐냐면 저기 보이는 게 복파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파는 복파장으로 그냥 그 광무제 때 이 월남지방 그 문남지방 이쪽을 평정을 해서 공 아주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15살 때 시를 지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갑옷 벗고 돌아온 마법파 젊은 날 나의 병포의 통달에 귀머리가 세웠네. 구름에 묻힌 구리등이 무대에 꺾였지만 여섯 글자 주제에 글은 아직도 지어지지 않았네. 하는 말은 이런 글을 15살 때 몽중에 꿈속에서 복파장군을 만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병법에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이 위대한 장군을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는 장군을 만났다. 꿈속에서 시를 지었는데 이 돌아가는 그 길에 돌아가는 길에 오만타를 걷는데 거기에 바로 복파 장군의 그 사당이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슭에 올라가가지고 왜냐면 힘든 몸이지만 기슭에 올라가가지고 그다음에 실 복파묘를 배아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40년 전 꿈의 시 이 행차는 하늘이 정해진 것이 것이지 어찌 인간이 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해가지고 복파장군을 만난 것. 40년 꿈에서 그 지었는데 바로 그 정보를 하며 가는 풍은 이제 다 휘말리고 지나가는 곳은 모르니 이때 맞죠. 내린 비와 같이 비와 같은 분이네. 그게 시우 그러니까 아니 가뭄에 비 오듯이 그러니까 그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해주는 거냐면 그런 그 것을 얘기했죠. 먼 곳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기쁜데 온몸에 생긴 상처를 구할 방법도 없이 오히려 부끄러운데 자기 그러니까 온몸에 창이 그 상처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승리는 내가 한 거 아니라 조종에다가 돌리겠다. 그러니까 군대가 사방 오락계를 풀냐고 말하기에 부끄럽네. 마치 이런 그 복포장을 그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는 왜냐면 자기 상소를 계속 올려가지고 무더위에 중독해서 마침내 기침을 하는 질병에 걸려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그래서 밑에 보면 기침을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내 마음은 음식도 싫어한다. 매일 억지로 멀건 몇 숟갈을 남기고 그래서 얼마 있어 또 구토를 하고 그 사흔 전주의 전형은 이미 내가 벌써 질병이 걸렸을 때다. 그리고 제자한테 그 보내는 편지에서 병세는 날로 낭패가 되어 광성이부터 설사까지 했다. 밤낮 몇 가지 행뭐 별거 수도를 다 해서도 어떻게 멈출 수가 없다. 지금 두 다리보다 앉지도 설 수도 없다. 왜냐면 이런 병마가 악화된 만한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11페이지 보면 두 차례나 주청을 올려서 고향에 돌아가고 내가 병을 치료하겠다 했으나 조정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왕양명을 시기하는 조정의 그 나쁜 인물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광동 광서 변정군 매관령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광동 광서 지방에 그 매관령에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 남한부에 왕양명 장관령에서 배를 넣고 이때 남한부에 임직하던 문인 주적이 그 왕양명을 살피러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병이 위중한 상태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의사를 청하고 병을 뭐냐면 치료하려고 했지만 약을 처방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배는 남한에서 멀리 가는 청령포에 적어왔니 11월 29일 양력 1529년 1월 9일 상호 8시에 왕양은 배 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향년 5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그 주종의 한마디 유언을 내겠는데 그게 뭐냐면 자심광명 역복하원. 자신 이 마음이 환한 빛인데 역복하원 역시 더 맞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게 아주 광야매 아주 유언, 유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왕양명은 이 죽을 때까지도 자신광명, 이 양지를 믿었던 것입니다. 양지가 이 항상 양지가 그 마음의 빛이다 하는 것과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이 세상을 떠난 후에 1529년 보시 계약은 뭐라고 또 그 사후에 있냐면 왕양명은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자리를 떠났다. 그래서 명세종은 내가 명령하지 않는다. 참 명 그 주청 그러잖아요. 양병하겠다고 주청을 올렸지만 요 계약이 그걸 살짝 왕에다가 올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묶어둔 겁니다. 그래 놓고, 뭐냐면, 이런 얘기. 왕양이 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이걸 갖다가 계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냐면, 조정의 명을 기대지 않고 함부로 자리를 떠났다. 그 명의 세종은 이론에서 과를 내고, 조의를 진행하면서, 그 조의에서 경선한 조의를 낸 겁니다. 왕양이 자기가 세습을 정지시킨다. 왕양이 자기는 뭐냐면 신건백이라고 하는 자기고 그것이 아들 손자까지 계속되도록 그 맺는 것입니다. 그거 정지시킨다. 그리고 시호도 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유명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 죽은 다음에 이름을 갖다가 그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왕양명 학문을 이게 위학이다. 그리고 배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은 왕양의 광서 반란을 토벌하고 평정공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 또 오히려 엄한 징벌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감처럼 뭐냐면 그 왕명이 아래로 미치지 못한 것도 역시 명이다. 운명이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귀향한 그 보상으로 천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왕양명은 그 왕양명의 징벌하는 조서에 반대해서 황관은 왕양명의 제자인 동시에 친구인 동시에 바로 또 왕양명의 그 아들의 그 뭐냐면 뭐라냐면 자기 딸을 갖다가 왕양명의 아들하고 결혼식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황관이 바로 상서를 올려서 왕양명에서 변호를 했습니다. 왕양명은 네 번의 큰 공정을 세웠다. 첫 번째, 신호 반란을 평정했다. 두 번째, 남감의 반란 도적을 토벌했다. 세 번째, 사은 전주의 난을 평정하고 팔채의 난정을 토벌했다. 그 다음에 이건 나라를 위해서 근심을 없애버린 것이 말살할 수 없는 공적이다. 이 공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왕양명의 학문에는 세 개의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치양지, 두 번째 친민, 세 번째 재행합이 아니라 지행합이 이게 잘못 썼습니다. 지행합이 고치세요. 지행합이다. 이런 학설은 선현의 언론의 근거를 두고 있고 공자 문화의 정전에 속한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단이 아니다. 그러나 이 상서는 제 나쁘지 못했다. 그리고 가정신년 왕양의 아들 정업은 4살 받게 되지 않아서 황관은 그의 장인에서 그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계약이 왕양의 명예를 빼앗을 뿐 아니라 왕양의 일가에도 해를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관은 자기 딸을
왕에게 시집 보내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게 네 살밖에 안 되는 거니까 딸은 조금 나이가 더 먹고 됐죠. 그래서 왕영명과 저덕화가 왕년은 그대로 중매를 서고 다음에 남경으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계약이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왕영은 위학으로 배척받고 엄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영명의 제자 설관은 그래서 견책을 받아서 서울에서 그 왕영명을 감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왕영명의 문인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왕영명에서 전파를 했고 서원도 세우고 정사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신종 만력 12년 1584년 1529년에 2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한 56년에 왕영명은 공묘에 종사되었습니다. 공묘에 비로소. 그러니까 명대 300년 역사 중에서 종사된 사람은 설경헌, 호경재, 진백사, 왕영명 네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영명 하모니 성인을 계승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인되고 후세에 발행된 것을 얘기하는데 명대에는 이와 같이 왕영명은 공자의 사당에 배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가 와가지고 왕영명을 공자 묘에 아니 그 각 서원에 있는 그 사당에 배치를 시키면 어떠냐 했을 때 아주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그리고 이후에 오늘까지 양명 왕영명의 사당 그 서원은 사당도 없고 서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조 때 영조가 정제도 양명학자인 정제도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문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도가 세상을 떠날 때 뭐라냐면 하곡 정제도 하곡 서원을 한번 세워달라 이렇게 주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양명 서원이 우리나라에 처음 설립되는 곳이죠. 그래서 한번 퇴짜를 맞고 두 번 올려낼 때 역시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에는 양명학을 위한 서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사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하곡학은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 양명학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번 12월 17일 강화에서 국제 하곡학 대회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회장 이번에 19회째입니다. 제가 회장을 할 때 2004년인가 그 회장을 할 때 그때 회장을 하면 뭘 하는 게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하곡의 묘소를 찾았는데 거기에 그 문화재로도 지정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하곡의 문집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정리가 안 된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하곡에 대한 학술도 좀 한번 하고 싶은데 뭔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천에 가지고 인천에 그 제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친구 결혼식에 온 친구한테 야 너 저 강화 군수를 알아? 그러니까 잘 모르대. 강화 군수는 모르지만 강화 군수를 잘 아는 의사 한 분을 안대. 그래서 알려줘. 그랬더니 그 의사한테 찾아 전화를 했더니 자기보다 역사학자라는 더 잘한대요. 그래서 그때 역사학 그 강화 역사를 하는 김영우 선생님한테 갔더니 마침 그 하곡학을 가지고 국내에서 학술대회를 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한 500만 원 예산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학으로 키우자.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강화군수를 찾아갔습니다. 강화군수를 찾아가지고 이거 국내용으로만 할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번 하자. 그게 4월달입니다.
10월 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추가 예산을 1,000만 원을 더 해서 1,500만 원을 가지고 국제학술회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 8명한테 전부 다 이메일로 편지 보내고 학원 문집을 갖다가 복사를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뚜에잉만 못 오고 7사람이 왔습니다. 이게 캐나다에서도 오고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명실공히 국제회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제회의를 한 것이 200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2회가 돼서 그때 굉장히 많이 성을 했고 강화해서 이런 국제회의가 있다는 것을 그 강화사람들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제가 아는 그 뭐냐면 KBS 그 제작에서 때문에 이거 뉴스에 한번 살펴보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6시, 7시, 8시 뉴스에 나오는 거 강화 문서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은데도 다음 해서부터 예산을 2,000만 원 올려가지고 계속 저는 그때 정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못하고 2004년 끝나고 다음 그 회장부터 지금까지 19번째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회의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베트남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뭐 대만에서 물론 학자들이 와서 학업학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논문을 갖다가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딘 20년 전에 한 것이면 그것이 계속 이렇게 발전되면 학업학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날인가 학업 그 서원도 생길 것이라고 저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양명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마 그건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옥학이라는 것이 한국판 왕명학인가요? 예. 양명학인가요? 그러니까 학옥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걸 지금 정제도시 호 하지 않는데 예. 정제는 자는 상황이고 정제는 호가 학옥. 예. 그래서 이 학옥은 선생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말리고 그 친구들은 너 죽으려고 그 정말 양명하냐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다 나는 이 양명학도 성학이기 때문에 아니다. 성인이 되는 길은 주자학이나 양명에 똑같다 이렇게 우기고 학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높은 차원에 대한 4단 7정의 논전 이것까지 전부 다 알고 주자학의 높은 수준과 양명학의 그 양명학뿐만 아니라 양명후학의 학설까지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옥학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나라 주자학 우리나라의 그 퇴계학 율곡학이 있지만 그다음에 학옥학이 그 3대 학파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학옥학의 대사를 모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퇴계나 율곡은 주자를 주로 했지만 학옥은 주자뿐만 아니라 주자도 알 뿐만 아니라 양명학을 또 했기 때문에 상당히 풍부한 그런 학문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존언이라고 하는 건 책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그 사색한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짤막짤막하게. 근데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양명후학까지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글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아직까지 완전 번역이 덜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옥학을 더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맨 처음에 학옥학에서 잘 못하기 때문에 이래를 강화양명학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 강화양명학은 사실 잘못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강화양명은 그 중국의 여여양명학
그건 여야 지방에서 자기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저 귀주 양명학 그건 꽤 다른 데서 또 하는 거고 국회의원 그러면 그 양명학이 한 지파처럼 불리기 때문에 아 이건 안 된다 하곡학이라고 불러냐 중국의 양명하고 한국의 양명하고 차이 나는 점을 갖다가 해서 왜냐면 우리의 독자적인 양명학적인 정신을 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뭐 학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학옥이 그 기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놓고 내가 양명한다 이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정인거의 일기까지 250년 전에 심리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제자가 쓴 것 중에서 선생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큰 햇불을 흘러밝히시어 스스로 비추고 스스로 보물로 삼고 앞에서는 양명께서 뒤에는 선생님께서 일체의 등불이 되어 더욱 빛나고 더욱 밝히시더니 참 슬프다니 돌아가셨다 이런 그 제문을 쓴 것을 보면 이때 강화했던 인물들은 황제 이광신, 원계 이광사, 이광녀, 이시집안 완구, 신대우, 수건 이충익, 정동유, 이면백, 이시원, 이건창, 이건방, 이건승, 그 다음에 정인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한 이교의 학문이 우리한테도 있다. 이것을 정인부 선생님이 양명한 열반에 밝힌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학옥 이후에 양명학이 어떻게 정의됐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명후학을 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학옥학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왜냐면 생각은 있고 이 도대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옥 우리나라에도 양명학자가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맨 끝에다가 적어놓았습니다. 장장 시간 동안 듣고 감사합니다.